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적으로 인간의 몸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약간 성경 공부 같은데 눈 감지 마세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건 의학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인간을 이해하는데 의학적으로만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철학적으로만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생명의 신비를 바라보는 대단히 깊고 중요한 그런 이해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방식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육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혼육으로 보는 방식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드러내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지 이를 영혼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머리와 몸의 관계로 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하죠. 인간의 몸을 이해하는 어떻게 보는 방식이요? 영혼육으로 보는 방식. 영은 이 스피릿이라는 말로 보통 번역해서 쓰는데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를 뜻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어떤 뭐 굉장히 신비적인 오리무중의 뭐를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의 영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는지를 드러내주는 표현으로서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 즉 전원 연결 스위치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번에 그 오신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선교사에게 선교지는 두 가지로 구별된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전기가 들어오는 것, 둘째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이처럼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를 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스위치 온 됐는지 확인하세요. 소리 없이 지금 끄신 분 계세요? 오프로? 다시 온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으로. 오프로 되면요 통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대화와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있죠? 말이 안 통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어요. 그러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관계가 죽은 겁니다. 영은 바로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었다 살았다 그런 것은 뭐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살아있다 그런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 이것이 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은 내면 세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영양소나 양분이 들어와서 혹은 물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가는 활동을 그런 신진대사를 또 그런 일들을 해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혼, 우리의 내면 세계 혹은 우리의 마음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의 토양과 부딪히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토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암흑의 동굴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 흑암이, 부정성이, 그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마치 암흑 에너지처럼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혼입니다. 육은 뭐냐면 그 내면의 활동의 결과로 드러나고 정착되는 어떤 모습, 꼴, 열매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육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써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전의 모습, 그것을 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의 꼴이, 새로운 성품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 그것도 우리가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 육으로 구별되는 이야기. 짧게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렸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반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머리는 누구를 가르치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를 교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뭐 예수님은 머리래.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님이 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당연히 하나의 아날로지인데, 하나의 유추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 생명의 빛, 예수님은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은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비추니까 우리가 어둠을 벗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성전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영양소처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머리에 비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는 그의 몸과 같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머리와 몸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의 특징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 생명력입니다. 둘째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먼저 이 몸에는 여러 기관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까요? 귀하냐 아니면 귀하지 않느냐. 우리 몸을 그렇게 구별할 수 있나요? 그렇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주목받고 있느냐 아니면 외면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별로 역할을 못 맡고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있느냐예요.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심장 하나만 떼어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심장 보고, 야, 너는 모든 것이 너를 통해서 가고 너로 말미암고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너는 좋겠다. 나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데 또 없으면 아쉽고 그냥 그저 그래.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살아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는 체계 안에 있고, 그리고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중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몸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공급받을 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또 어떤 지체로 우리가 있든지 우리는 생명 말씀 안에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살아있지 못한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면 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머리와 붙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은 서로 관계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서로 관계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탈되어 있다면 아마 그거는 암세포가 아닌지 뭔가 병적인 이상징후가 아닌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겁니다. 건강한 관계, 그리스도의 몸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서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까? 가정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까? 교회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까?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 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까? 자기를 부인함으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세례라는 말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이 짧은 이야기를 아주 길게 풀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아직 스위치 안 끄셨죠? 예.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은 스위치를 끄지 마십시오. 한 분이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조각난 우리의 삶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마다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최종 결정권을 주고 계신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이게 세례의 의미고 자기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한 분이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조각난 우리의 삶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마다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최종 결정권을 주고 계신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원리예요.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스며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굉장히 힘든 어떤 자기 수행, 나를 내세우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나 자기 역할을 굉장히 일부러 축소시키거나 에이 뭐 별로 하는 일 없어요 라고 말하거나 그런 극단적인 자기 통제를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부인한다는 이런 자기 모순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냥 감추는 겁니다. 지금 자존심 엄청 상하는데 괜찮아 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안의 데미지는 훨씬 큰 겁니다. 훨씬 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면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불완전한 조각난 내 삶에 아듀 추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온전한 삶 안에 일부가 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명랑해집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그래서 밝고 가볍고 명랑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좀 푼수라고 비유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을 저는 잘 못 찾겠어요. 약간 분수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래야 상처가 없고 오해도 없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에 나그네된 삶을 살면서 저희는 초교파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좀 경계선이 허술하다고. 네? 막 아주 칼같이 조직되고 그 다음에 막 자격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 이단 사설이 쉽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염려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감사하게 저희에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앞으로 버선을 뒤집어보고 까보지만 우리에게 복음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뭐예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상처가 없고 밝고 명랑했다는 것입니다. 편견과 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성도들이 목사관에 전화해서 목사님 혹시 그 소문 들으셨나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심리학에 인지치료라는 용어가 있어요. Cognitive Therapy라는 이야기. 그것은 인지 왜곡을 치료하는 요법인데 인지 왜곡은 Cognitive Distortion.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또 배우고 받은 어떤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판단이나 생각을 왜곡시켜서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지적인 왜곡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굉장한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위배되는데도 그런 결론을 내리는 임의적인 추론이라는 인지적 왜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측면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카메라에도 왜 초점 맞추는 기능이 있죠? 네. 초점을 몇 개에다나 맞추느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더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풍경들이 초점이 분명해지는 그런 사진이 되는데 그런 데서 부정적인 측면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전체 상황을 그래서 부정적인 그림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선택적인 추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일반화라든지 아니면 아주 상황을 너무 극대화시키거나 극소화시키거나 혹은 이분법적인 사고 또는 파국적으로 몰고 가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집에 와서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일단 부모들에게 이 비상을 걸기에 충분한 이야기죠. 내가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그룹에 가면은 다들 잘하는데 나만 혼자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표정이 변했어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내 이름을 의도적으로 뺀 것 같아요. 듣다 보면 무슨 교황청의 지하도 그런 비밀스러운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첫째는 실제로 상처받고 아픈 일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볍게 치부하려고 한다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오해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오해예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인지적인 왜곡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유학생활 초기에 식당에 가서 혼자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스토랑이니까 불을 켜놓고 아주 밝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쪽 편에
독일 사람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자꾸 웃는 거예요. 뭔가 매혹적으로 웃는 게 아니고 빈정빈정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신경이 쓰였지만 제가 누가 있나? 근데 분명히 저를 쪽을 향해서 보면서 이렇게 웃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쓰지 말자. 유학생활 초기에 피해의식이 많죠. 예, 피해의식이 많아요. 말 못하는 피해의식. 뭐 무슨 얘기했는데 유학 온 지 1년 반 된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물어봤대요. 당신 얼마나 됐냐고. 그래서 안더탈피아래. 1년 반 됐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버스 기다린 지 얼마 됐냐고. 물어봤는데 왜냐면 관공서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말을 잘 못하면요 물어봐요. 당신 독일 온 지 얼마 됐냐고. 제가 안과에 갔는데 3년 되었을 때였어요. 예, 동공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 뭐 퓨필 에어바이터롱이라든지 그 정도 얘기는 제가 알아요. 근데 그보다 약간 전문 용어를 썼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제 생각엔 분명히 그 약 넣어서 이렇게 동공 확장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제가 혹시 설명을 좀 다시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독일 온 지 얼마 됐네요, 제번에. 제가 기어 들어간 소리로 드라이하래. 그랬더니 나가서 간호사한테 설명을 들으래요. 예, 그럴 때는 어김없이 피해의식이 발동하죠. 제가 그날 뭐를 산 줄 아세요? 당장 가서 의학사전을 샀어요. 예, 까짓 거 내 공부하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예? 가지고 병원 갈 때는 예상 문제를 양쪽 이렇게. 예, 예. 피해의식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저런 피해의식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거기도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탁 앉아가지고 뭐가 그래 웃음냐고 제가 물었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람은 뇌성마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쪽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웃는 표정을 계속 짓고 있었던 거예요. 화 있을진저 내 피해의식이요. 이건 굉장히 정서적인 인지왜곡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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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기하고 돌아왔어요. 장애는 저한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오기도 하고 또 말씀 앞에 섭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밭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왜곡되어 있으면 자꾸 비뚤어지게 듣고 그 다음에 자꾸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이 지나치게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안내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나만 보면 인사를 안 하고 고개를 빨리 돌릴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꼭 이상하게 그 힘든 자리로 안내하는 것 같더라고. 예? 찬양팀은 왜 내가 부르기 힘든 노래를 항상 일부러 정할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는 왜 안 들릴까? 그러게요. 그리고 한밤께 목사님은 유력한 사람에게 인사할 때 고개 각도가 더 숙여지더라. 여러분 그러면 참 은혜받기 어렵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유력한 사람에게 좀 더 숙여지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제가 집회 갔을 때 그 나라 그 한국 대사님이 그 교회에 나오셨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있다가 대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러세요. 저의 촌스러움을 용서해 주십시오.
뭐 우리가 일생 가야 뭐 대사님을 언제나 자주 보겠어요. 권력 앞에 약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나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우리 은혜 받기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몸에는 강하고 약한 것의 의미가 없습니다. 존귀하고 비천함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생명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은사와 달란트란 그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 흐르고 있느냐예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은혜가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과 머리가 되시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몸 되신 교회를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 안에 스며들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요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온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온전한 생명을 이룰 때 오는 그 시너지 효과, 그 완성도,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힘, 그리스도는 부요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만입니다. 그런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주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려졌죠. 그러나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헤헤이, 저기에서 무슨 젖과 꿀이 흘러? 돌무더기, 황무지가 많은 그런 곳,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기후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정복하고 개간하고 일구해야 할 더군다나 그러한 땅에 들어가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복했을 리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이것은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지녔고 생명의 말씀을 안고 있을 때에 그들은 언제나 부요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그들이 그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들은 부요하고 충만했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어요. 새삼스럽게 깨달아진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품고 있을 때 그들은 부요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뭐 말씀을 암송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복은 그것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들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맡아갖고만 있는데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성도들이 그냥 교회 예배당에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40일, 이제 꽤 지났는데 인생 사순절 나도 맞이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나가는 거 보니까 다시 내년에 작정해야 되겠어요. 내년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생 사순절은 계속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인생 사순절 계속됩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가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순간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의 기쁨 안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내 안에서 주의 생명을 불러 일으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충만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은혜의 부요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 상태가 제일 좋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막 활력이 넘칠 때. 그럴 때는 막 뛰면은 한 1m 이상 뛸 것 같고, 예, 뭔가 에너지가 막 내 안에서 충이란 느낌 말이죠.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나르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는 그냥 있어서 자녀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으로 세워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때 그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부요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와 감람과 무화과가 열리는 가나안을 일구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런 약속의 땅이, 그런 영적인 가나안이,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들이 각 지체마다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일생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당연하고 마땅한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순간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에너지를 어찌할 바 모르는 충만함과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세대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명의 말씀을 담아 세워지게 될 때 엄청난 모멘텀이 발생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고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유럽을 재복음화하고 그리고 대륙과 대륙을 말씀으로 이어서 그 말씀의 전달자가 될 때에 우리의 이름이 복음의 역사에 사도행전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1:1 양육자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예, 그때 할 얘기 지금 미리 좀 써먹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생명을 전한 사람. 이번에 그 짧은 시간에 투어를 이틀을 했는데 저는 성지순례를 했기 때문에 다 본 곳이지만 지나가면서 그 안내하는 목사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저기가 오스카 쉰들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오스카 쉰들러. 예. 유대인들을 구해냈던 사람, 그 쉰들러의 리스트. 그가 마지막에 시계를 보다가 깨닫는 거죠. 예. 이 시계를 줬더라면 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예. 성경의 정신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될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을 부요하게 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부요하게 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나를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나르는 도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 생명의 도구 되고 생명의 말씀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과 이 생명의 말씀을 흘러나가게 하는 하나님 도도한 물결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생명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은혜 주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아버지 머리로 삼게 하셨고 몸 되신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척박한 땅이 변해서 황무지와 광야가 변하여서 그 가운데 강이 흐르고 그 가운데 풀밭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 아네모네가 피고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와 감람과 무화과가 나는 하나님 약속의 땅이 일구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주의 부요하심, 그 주의 충만하심이 가정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서고 그리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전하세 예수 하나님 그 생명이 나누어지고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